자, 이번에는 JMS 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가 하도 이슈입니다. 우리 두 분은 다 안 보셨고요.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여러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JMS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예전에 그 오대양 사건, 네. 뭐 그리고 아가동산 사건, 뭐 그런 유명한 네. 사이비 종교 사건들이 쭉 있는데 JMS가 가장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있는 이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가 휩쓸고 있는데요. 이게 봐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하는 거 보면은 발음도 어눌하고 뭔 말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생긴 거나 이런 것도 썩 멀쩡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좀 이상한 사람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다 대학생에 되게 똑똑한 오히려 막 그 학벌도 높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JMS 믿다가 지금 뛰쳐나오신 그 제2인자였던 그분이 왜 JMS 믿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를 다 해명해줬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이렇게 다 명쾌하게 해설을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가 되게 확 와닿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어떻게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광신도가 되냐. 그 위에 이제 댓글 처음에 달아주신 우리 JMS 신 30년 된 네. 신도분이 또 얘기하셨는데 대학생들과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JMS 믿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 심리를 좀 한번 파헤쳐 주십시오. 오히려 더 궁금해지네요. 아니, 천공도 초등학교밖에 안 그렇죠. 천공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이게 얘기인가요? 똑똑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똑똑한 게 아니라 학벌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정합니다. 학벌이. 헛똑똑이란 말이 있어요. 헛똑똑. 네. 학벌은 높은데 똑똑하지 않은 인간들을 이제 헛똑똑이다 저게. 네. 뭐 가방끈만 길지 헛똑똑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학벌이 낮아도 똑똑해요. 그러네요. 학벌이 아무리 높아도 헛똑똑이들이 많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학벌이 우수하지 않나요? 서울대. 자꾸 잊어버려. 서울대 사람들이 네. 천공을 믿고 있는 그런 거네요. 이준석도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강영석도 하버드 나왔어요. 그렇네요. 강영석까지 그렇다 똑똑해요? 진짜. 아 이게 표현을 또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헛똑똑이들이죠. 그러니까 학벌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례하지 않는다. 네. 학벌과 똑똑함이. 그리고 이 천공을 믿는 경우가 정명석 믿는 것하고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 천공은 무학의 무학.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기에 네. 자기는 하나도 학교를 안 나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믿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죠.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은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저렇게 다 알까? 네. 근데 천공이 모든 걸 다 알긴 알더라고요. 네. 아, 모든 걸 대답을 해주죠. 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 천공 다 그러고 이 우주 만물은 삼칠제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뭐 그렇다지 보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편 들어. 삼칠제는 그 소장료 그거 아닌가요? 삼칠제. 삼칠제는 삼칠일 아기 태어나면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뭐예요? 자연 우주의 조화가 삼칠제의 법칙이래서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네. 부모 잘못이 3이고 자식 잘못이 7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게 이상한데 틀릴 뻔했는데 자식 잘못이 7이에요? 아, 하여튼 틀릴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 이게 뭔가 논리 정연하게 푸는 척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죠. 간단하잖아요. 오히려 간단해. 오히려 간단해. 자연 법칙에서 아 이거는 3,7제 때문에 봐봐. 얘가 3이 웬 7이야.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걸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법칙은 없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다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네 저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헛똑똑이들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헛똑똑이들은 이제 헛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오 모르는 게 없으셔.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저 천공이 지금 서울대생을 쥐고 있잖아요. 네. 서울대생들을 네, 서울대생들 뭐 법관 출신 뭐 검찰 출신 막 손에 다 쥐고 흔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인 어떤 학력, 소위 얘기하는 학력과 네. 정신건강 수준이 비례하지 않고 또 지적 수준이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게 꼭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높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이 천공도 보면은 계속 헛소리예요. 네. 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동문서도 하고 그야말로 내용도 없거든요. 네. 진짜 놀라워요. 그렇게 네. 오래 얘기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없기도 힘들거든요. 그럼요. 네. 그걸 간파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뭐가 문제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네.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이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이 사이비 교주들이 딴 거는 못해도 타인들 심리를 잘 간파해서 그걸 이용하는 능력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사기꾼들이 네. 이 대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되게 빨리 탐착하거든요.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히 그렇죠. 바로 체크. 특히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약점, 뭘 두려워하는지 이런 걸 빨리 간파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면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그거만 답을 찾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답을 딱 알려주면 포인트. 그거를 잘 캐치를 해주는군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제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못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보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옷을 뭐 아름답게 입으셨어요. 가발 아니시죠? 이거 막 이러면서 아 이건 비난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 막 너무 좋잖아요. 네. 만나자마자 그렇게 해주면 그쵸, 화고감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거는 좀 어리버리해도 그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잡고 흔드는 재주는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네. 이 빠져드는 사람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력감이에요. 그러니까 무력감에 있는 사람은 강한 힘에 의존한 해보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무력하고 힘이 없으니까 강한 힘에 빌붙어가지고 뭐 그 좀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힘을 보면 거의 매혹당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 필리핀의 사이비 교주 하는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얘가 이제 그런 쇼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치료한다 그러면서 눕혀놓고 손으로 막 버무려요. 그러면서 심장을 빼. 그 사람. 금속을 이렇게 갖다 버리고 막 하여튼 그러지 손에 피도 묻어 있고. 아, 본 것 같다. 그게 그래가지고 피의 응고 법칙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계속 긁어가지고 피를 내.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잡으면 피가 굵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나 심장이다. 암이 나왔다. 암덩어리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 사람 고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대. 강한 힘을 가지신 저 하느님의 재래. 저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려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나 앞에 나타나 기적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저는 못 봤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을. 하여튼 그렇다 쳐요. 앞에서. 그러면 이제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의문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저게 말이 맞냐 이 생각이 들어야죠. 그것도 있고 네. 또 종교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게 하느님이 하신 거냐, 악마가 한 거냐. 왜냐하면 기적은 악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뭐 옛날에 뭐 괴테의 그 뭡니까 파우스트로 보면 악마들이 막 기적을 일으켜주면서 그 사람한테 죽고 다 주고 영혼을 뺐잖아요. 네. 악마와의 계약을 해도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그 교주가 악마의 대리인이냐, 하느님의 대리인이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증명서 같은 것도 없는데.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악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계약을 맺고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힘에 대한 의존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단 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큰 소리를 많이 쳐요. 큰 소리. 소리. 큰 소리.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어. 대통령 되고 싶으면 나한테 와야 돼. 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뭐 이러죠. 아, 실제로 소리를 크게 내요. 네네, 그 순간에. 설교할 때 보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과시하는 거. 사람들이 이제 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그걸 보고서 쫓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불안이죠. 불안이 심한 사람들. 네, 불안이 심한 것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일단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괜찮은데 앞날에도 계속 괜찮을까? 앞날에 잘 될까? 현재는 뭐 그럭저럭 별일 없는데 아 앞에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뭐 등등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 자신감이 없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미래가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요? 헤쳐나갈 수 있는데. 네, 문제가 생겨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잘하고 있어도 못 믿고. 그렇죠. 네. 여태까지 성공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못 믿는 거죠. 불안한 거죠. 여태까지 내가 성공을 했지만 그게 다 이력서를 위조해서 성공한 거였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미래는 어떤 미래가 닥쳐오면 그 미래를 내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불안들이 이제 심할 경우 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안심시켜줘요. 너 잘 될 거야. 나한테 복채만 바치면 돼.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불안은 죄의식으로 인한 불안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 많이 죽였다든가 이런 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러 가야죠. 그런 불안을 또 이용해서 죄를 어떻게든 탕감해주겠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이 높은 사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또 이제 사이비 종교에 취약하고요. 그다음엔 고독감과 외로움도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들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인정 욕망이 강하고 관계 욕망이 강한데 현실적으로는 고독하고 외롭다. 관계가 없어. 없어. 근데 그 집단에서 자기를 손을 내밀어. 그러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거기 가면은 막 잘해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삶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에도 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물론 좋은 해답은 주지 않죠.